자,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여주시고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리에 모여주세요. 자, 저희 2시 돼서 수업 시작할 거고요. 자, 자리에 모여주시면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자,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 윤지현이고요. 자, 오늘 굉장히 좀 회나죠? 옆에 제 파트너가 사실 오늘 없어요. 오늘은 저랑 같이 수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오늘 준비물은 자 여기 보이시는 페트병, 작은 페트병으로 운동을 해볼 건데 만약에 페트병이 없으신 분들은 맨손으로 운동을 진행하셔도 되고요. 자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페트병 안에 물이 들어있죠? 그쵸? 자, 왜 페트병 안에 물이 든 걸 저희가 사용할까요? 오늘은 근력 운동을 조금 중점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량이 있는 물통을 사용할 거고요. 자, 그래서 주의사항 첫 번째, 자, 하시다가 너무 무거우시면 어우 무겁다 싶으시면 중지하셔도 돼요. 잠깐 쉬셨다가 천천히 따라오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너무 빠르게 동작을 진행했을 때 우리 근육에 무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천천히 오늘은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 하시다가 너무 한 번에 힘을 빡 주시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동작을 취하실 때는 움직임만 이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 준비 운동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자 뻗으셨나요? 뻗으신 상태에서 우리 별을 만들 거예요. 자 손목을 털어주세요. 별 만들어주세요. 동그랗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옆으로 돌리셔가지고 옆으로 털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팔 넓게 벌리신 상태 만들어 주시고요. 자, 박수치기 넓게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한 번 더 열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X자로 통과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깨 위에 손 올려주시고요. 자, 그 상태로 팔꿈치를 눌러주세요. 밀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편도 똑같이. 어깨에 손 올려주시고 팔꿈치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늘 다시 팔 벌리신 상태로
주먹 주시고요. 동그랗게 어깨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에 손 잡으실 거고요. 저희 많이 했던 동작 있죠? 자, 배 내밀어 주시는 거 쭉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늘은 새로운 동작을 가볼 거예요. 자, 팔꿈치 보이시죠? 팔꿈치로 무릎을 대고 그대로 살짝 버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엔 다리를 넓게 벌리시고 똑같이 넓게 잡으실 거예요. 손을 대셔도 되고요. 팔꿈치를 대셔도 되고, 자, 이 힘으로 우리 엉덩이 쪽 근육 스트레치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양손을 이용해서 이번엔 양발을 잡아주세요. 쭉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늘은 밸런스 운동 대신 조금 다른 운동을 해볼 건데요. 자, 손을, 양손을 모아주시고요. 자, 모으셨어요? 무릎을 들어주실 건데, 높게 들지 마세요. 높게 드는 게 아니라 우리 허리 높이까지만 가볼 거예요.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편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우리 뒤로 가볼 거예요. 뒤로. 자, 뒤로 어떻게 갈 거냐? 자세를 낮춰주신 상태로 만들고요. 여기서 뒤로만 움직일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뒤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이번에 반대쪽 가볼게요. 자, 한쪽 다리를 뒤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천천히.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천천히. 여덟, 아홉, 열. 자, 우리 준비 운동 마지막으로 손목이랑 발목 천천히 털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본 운동 들어갈 건데요. 저희가 물통을 이용해가지고 기본 동작, 세 동작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갖고 응용 동작, 네 동작 진행해 볼 거예요. 일단은 물통을 가져와 주세요. 자, 물통을 잡으실 건데,
저의 물 먹는 자세 그대로 똑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잡으셨죠? 자, 그리고 오늘은 서서 하기보다는 무릎을 대고 첫 번째 동작 진행해 볼 거예요. 자, 많이 진행해 보셨죠? 자, 양손 똑같이 잡아주실 거고요. 자, 근력 운동을 할 건데 왜 앉아서 할까요? 자, 우리 배 중심 근육 잡아주면서 같이 근력 운동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무릎 꿇는 자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지금 잡으신 상태에서 팔을 그대로 쭉 늘어뜨리세요. 자, 그리고 몸을 약간 배를 내민다는 느낌으로 쭉 앞으로 봐주세요. 자, 만들어 주셨나요? 자, 첫 번째 자세. 자, 제가 지금 무릎을 꿇고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서서 보시는 기관분들도 계실 거예요. 서서 하시는 것도 똑같이 동작을 진행하시면 되니까요. 보시고 따라해주시면 돼요. 자, 손 만드시고요. 첫 번째 동작은 우리 이두근육 운동을 해볼 거예요. 이두근육. 자, 여기서 90도까지만 올려주실 건데, 자, 보이시나요? 90도까지만. 자, 주의사항으로는 팔을 넓히시면 안 돼요. 붙이신 상태. 자, 우리 팔이랑 겨드랑이 쪽이랑 붙은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자, 딱 붙으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줄 거예요. 90도까지만. 오늘 우리는 90도까지만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동작을 만들어 주실 건데, 자, 옆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만드신 상태에서 팔을 쭉 다시 늘릴 거예요. 다시 들어줄 거예요. 자, 쉬우시죠? 어렵지 않아요. 다시 내려주시고 들어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엄청 쉬우세요.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고. 자, 아까 주의사항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천히 진행하면서 저희 10개 첫 세트 가볼게요. 자, 제 소리에 맞춰서 천천히 진행할게요. 자, 하나, 둘. 자, 속도는 저를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천천히, 셋. 엄청 천천히 갈 거예요. 내릴 때도 천천히. 넷.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섯. 천천히 내려주시고. 자, 지금 제가 모니터링을 보니까 막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흔드시면 안 돼요. 천천히. 다섯, 천천히, 여섯, 그렇죠, 천천히. 중요한 거는 우리 팔이랑 겨드랑이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일곱, 천천히, 여덟, 오케이, 천천히 잘 오고 계세요. 그렇죠, 다시 내려주고, 아홉, 그렇죠. 자, 붙은 상태 만들어주세요. 천천히. 자, 마지막 열. 오케이. 다시 내려주시고. 자, 지금 모니터링을 보니까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도 계세요. 자, 이건 아니에요. 자, 우리 붙은 상태에서 90도까지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올라가게 되시면 우리가 말했던 오늘 팔 근육이 아니라 어깨 운동이 돼요. 어깨 운동. 그렇기 때문에 90도까지만. 자, 저희 10개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다시 물병 잡아주시고 물 먹는 자세처럼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팔이랑 겨드랑이 붙여주시고. 자, 다시 가볼게요. 10개. 자, 천천히 하니까요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하나, 그렇죠, 천천히 내려주시고. 둘, 그렇죠, 엄청 천천히. 셋. 자, 90도까지만 갈 거예요. 그렇죠. 넷. 천천히 올라와서 90도 직각 만들어주시는 거 내려주시고. 다섯. 그렇죠, 천천히 내려주시고. 여섯.
그렇죠. 천천히 내려주시고. 일곱. 그렇죠. 천천히 내려주시고. 여덟. 그렇죠. 천천히 내려주시고. 아홉. 천천히 내려주시고. 마지막 열. 그렇죠. 천천히 내려주시고. 오케이. 자, 지금 첫 번째 동작. 어디 운동이었죠? 자, 어디 운동? 손으로 짚어주세요. 어디일까요? 지금 한 곳. 자, 이쪽. 이두근 운동이었어요. 자, 저희 두 번째 운동은 반대로 다시 운동을 해볼 거예요. 저희가 지금 준비 자세가 여기서 시작했죠? 이번에 이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동작과 반대 자세. 반대로 준비 동작. 자, 만드셨나요? 자, 만드신 상태에서 두 번째 동작은 어떻게 갈 거냐? 팔을 펴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그쵸? 대신 준비 동작은 이 동작이라는 거. 둘, 셋, 뒤로. 그쵸? 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자, 내리셨을 때 살짝 대각선으로 움직이시면 더욱더 팔에 자극이 많이 들어와요. 일직선으로 내리시는 것보다 대각선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내려주시면 좀 더 자극이 와요. 자, 다시 가볼게요. 자, 넷. 자, 다시 살짝 대각선으로. 그렇죠. 다시 올려주시고. 다섯. 살짝 대각선으로 오시고. 여섯. 쭉 펴주세요. 오케이. 다시 모아주시고. 일곱. 쭉 펴서. 다시 모아주시고. 여덟. 쭉 펴서. 다시 모아주시고. 아홉. 쭉 펴서. 다시 모아주시고. 자, 마지막 하나 갈게요. 열. 쭉 펴서 다시 모아주시고. 자, 지금 동작 해보시면 첫 번째 동작이랑 반대쪽에서 자극이 올 거예요. 자, 왜 제가 지금 어느 부위를 운동하는지 말씀드리냐면요, 한번 느껴보시고 경험을 해보시고 나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운동은 팔 뒤쪽. 팔 뒤쪽에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지금 한 운동은 팔 뒤쪽. 첫 번째 한 운동은 팔의 앞쪽. 자, 지금 이쪽 운동 다시 한 번 더 10개 해볼게요. 다시 물병 잡고 자세 만들어 주시고요. 오케이. 자, 몸 세워주시고. 자, 다시 가볼게요. 자, 물병으로 운동하시는 건 생각보다 힘드시죠? 저도 지금 엄청 힘드네요.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다시 모아주시고. 둘. 그렇죠. 모아주시고. 셋. 쭉 폈다가 모아주시고. 넷. 쭉 폈다가 모아주시고. 다섯. 쭉 폈다가 모아주시고. 여섯. 쭉 폈다가 모아주시고. 일곱. 쭉 폈다가 모아주시고. 여덟. 쭉 폈다가 모아주시고. 아홉. 쭉 폈다가 모아주시고. 자, 마지막 하나요. 열. 쭉 펴서 다시 모아주시고. 오우. 팔 뒤쪽에 엄청 자극이 많이 나요.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는 거 손 좀 들어주세요. 나 팔 뒤쪽이 아프다. 오케이. 잘 되어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우리 어깨 옆에 측면을 운동할 거예요. 자, 제가 용어를 좀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어깨 옆쪽이에요. 어깨 옆쪽. 어깨 옆쪽. 여기를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옆으로 팔 들 때 좀 더 많은 범위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똑같이 잡아주실 거고요.
아마 저희 비대면 수업하면서도 같이 했었던 많은 동작이에요. 움직임들은 같은데 오늘은 물병을 사용해서 조금 더 힘들게 움직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몸 다시 펴주시고, 자, 이번에는 날개처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많이 해보셨죠? 자, 대신 어디까지가 중요한데, 자, 보시면은 90도까지만 갈 거예요, 오늘. 자, 보이시죠? 이걸 이렇게 높게 들면 아파요. 절대 안 돼요. 90도까지만 가주세요. 자, 일단 양손으로 잡아주시고, 몸 다시 펴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가볼게요. 자, 하나. 둘. 그렇죠. 자, 중요한 건 내리실 때 더 천천히. 셋. 넷. 내리실 때 더 천천히. 다섯. 내리실 때 더 천천히. 여섯. 그쵸, 내리실 때 더 천천히. 일곱. 내리실 때도 천천히. 여덟. 그쵸, 내리실 때도 천천히. 몸이, 팔이 굽어지면 안 돼요. 팔 쭉 펴신 상태에. 아홉. 그쵸, 내리실 때 천천히. 마지막 열. 자, 팔을 쭉 펴보세요. 저희 자세 한 번씩 확인해 볼게요. 저처럼 팔이 쭉 펴지셔야 돼요. 오케이, 내려주세요. 어,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퀴즈 한번 낼게요. 지금 한 동작 어디에 자극이 오세요? 저는 어디가 아파요? 손으로 짚어주세요. 퀴즈예요. 잘하고 계시나? 자, 손으로 짚어주세요. 어디시죠?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어디가 힘드신지 말씀해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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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은 여기에요. 여기. 어깨 옆쪽. 자, 저희 한 세트 더 진행해 볼게요. 다시 잡으시고 몸 펴주시고. 오케이. 자, 준비 잘 하셨어요.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내릴 때 오히려 더 천천히. 넷. 다섯. 자, 내릴 때 더 천천히. 여섯. 내릴 때 더 천천히. 일곱. 내릴 때 더 천천히. 여덟. 내릴 때 더 천천히. 아홉. 내릴 때 더 천천히. 열. 내릴 때 더 천천히.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일어나 주시고요. 자, 쉬는 시간을 갖기 전에 오늘 제가 지금 생각했어요. 지금 문득 떠오르는 건데, 이 운동을 꼭 한 가지 하고 쉬는 시간에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너무 제 욕심인가요? 자, 조금 어려운 운동인데 한 번씩 따라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자, 한번 해볼게요. 많이 어려우세요, 대신. 자, 양손 그대로 물병 잡으시고 옆에 붙여주세요. 오케이. 자, 두 동작으로 갈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까지 만들어주세요. 그쵸, 우리 화이팅 할 때처럼 자세 만들어 주시고요. 만드셨나요? 자, 한 손으로만 올려 주실 거예요. 귀 옆에. 둘. 귀 옆에. 셋. 그쵸. 넷. 오케이. 다섯. 그렇죠. 여섯. 일곱. 오케이. 아, 너무 잘하세요. 여덟.
그렇죠. 아홉, 열. 나이스, 나이스. 와, 대박. 너무 잘하세요. 자, 지금 했던 운동 개수를 조금 많이 할 거예요, 사실. 자, 저희 15개 하고서 오늘은 쉬는 시간은 조금 빨리 드릴 거예요. 자, 다시 준비하시고. 자, 가볼게요. 자, 하나, 둘, 기술 화면이요. 셋, 팀이 멈춰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진행해야 되죠? 다시. 자, 한 번 더 다시 해볼게요. 저희 영상에 지금 오류가 좀 나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다시 이어서 진행해볼게요. 자, 다시 올려주세요. 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귀 옆으로 붙여주세요. 다섯, 여섯, 귀 옆으로. 일곱, 오케이. 여덟, 귀 옆으로. 아홉, 자, 위로 올려주세요. 열. 자, 저희 다섯 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귀 옆으로.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나이스. 자, 근력 운동 생각보다 힘드시죠? 저도 지금 팔 쪽이 조금씩 막 아리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쉬는 시간을 조금 빨리 가질게요. 자, 지금 시간이 27분이니까요. 저희 32분까지 쉬는 시간 갖고 오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물 드시고 오세요. 다 보이셨나요? 다시 다 일어나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잡기 싫으시겠지만, 물병을 잡아주세요. 자, 오늘은 저희 물병과 친구예요. 자, 제가 일부러 방금 했던 동작 있죠? 쉬는 시간 전에 그 동작 바로 이어서 갈 거예요. 왠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 지금 했던 동작이 가장 힘든 동작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볼 거예요. 자, 응용 동작을 만들 건데, 자, 보시면 똑같이 들어주세요. 우리 쉬는 시간 갖기 전에 바로 했던 동작이에요. 자, 드셨나요? 자, 우리가 팔을 들었었죠? 기억나시죠? 자, 원래는 발을 교차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자, 보다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효과적이게 운동하고 싶어서 우리 같은 발로 움직일 거예요. 자, 보이시죠? 같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들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다리까지 들어주시면서 다시 가볼게요. 준비. 자, 첫 세트는 똑같아요. 10개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귀 옆에 붙여주시고.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나이스. 잘하셨어요. 자, 다리까지 움직이시니까 더 힘드시죠? 자, 우리 몸을 같이 쓸 수 있는 협응 운동으로 두 번째 파트 진행할 거고요. 자, 이어서 한 번 더 가볼게요. 준비.
자, 이번에는 좀 더 많이 할게요. 12개에 12개입니다. 12개에 준비. 자, 왼쪽부터 갈 거고요. 자, 하나, 둘, 셋. 자, 귀 한번 최대한 붙여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왔어요. 아홉, 열, 하나, 오케이, 마지막, 둘,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동작 가볼 거예요. 두 번째 동작. 두 번째 동작은 저희 무릎 꿇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한 동작일 거예요.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어떤 건지 보여주세요. 아시는 분. 우리 가장 첫 번째로 한 동작 뭐였죠? 말해주세요. 자, 보여주시면 돼요. 어떤 걸까요? 누가 제일 먼저 맞출까요? 첫 번째 했던 동작. 자, 첫 번째는 팔 운동이었어요. 팔 운동. 팔 접어주시는 거. 자, 이걸 어떻게 하체와 같이 할까요? 자,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옆으로 자세를 만들 거고요. 팔 들어주셨잖아요. 거기서 다리도 같이 들어주실 거예요. 자, 동시에 같이. 하나, 둘, 셋. 다리 들어주시면서, 넷. 자, 다리를 들 때는 우리 앞꿈치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앞꿈치를 들어서, 자, 우리 비복근 쪽, 종아리 쪽에 자극을 같이 주면서 팔 운동 해볼 거예요. 준비. 자, 지금 동작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옆으로 서서 진행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자, 같이 밟으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너무 지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가슴 아프시지? 살짝만 들어주세요. 살짝만.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저희 5초 정도만. 자, 다리 한 번씩 틀어주시고. 생각보다 힘드시죠? 자, 다시 가볼게요. 저는 똑같이 옆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제 앞모습보다는 옆모습이 덜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옆을 보고 진행할게요. 자, 똑같이 물병 잡고 서주시고 90도까지만 올려주신 상태에서 다리 들어주실 거예요. 준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앞꿈치 들어주시고, 여덟, 아홉, 열. 와우. 자, 지금 종아리 쪽에 자극이 엄청나요. 자, 저희 세 번째 동작 이어서 가볼게요. 자, 똑같이 올려주신 상태. 자,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뭘 같이 해볼 거냐? 똑같이 하체를 같이 써볼 거예요. 자, 보시면 앉으시면서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스쿼트 동작을 하면서 같이 펴주시는 건데 지금 하는 스쿼트는 미니 스쿼트라고 해서 조금만 앉아주시면 돼요. 툭 앉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앉은 상태에. 자, 엉덩이부터 내려오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희 스쿼트는 다른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제가 지도해 드릴게요. 자, 한 번 더 손 잡아주시고요.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자, 손과 발이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쭉 펴시면서 다리까지 동시에. 여덟, 아홉. 쭉 펴시면서 다리까지. 열. 오케이. 힘드실 거예요. 손과 발이 같이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다리 다시 한 번 더 털어주시고. 자, 저희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똑같이 다시 가슴을 모아주시고. 자, 1번 동작 준비 동작 그대로 준비. 하나. 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둘. 끝까지 앉지 마시고 미니스커트. 셋. 자, 보시면 몸을 이렇게 뒤로 꺾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허리에 굉장히 안 좋아요. 몸 그대로 내려가셔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대망의 네 번째 마지막 동작이 왔습니다. 마지막 동작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보고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요, 두 번에 끝날 수도 있어요. 자, 똑같이 물병을 잡고 저희 올리는 동작 했을 거예요. 그쵸? 자, 그 전에 우리 이세현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했던 동작 기억나세요? 점핑잭? 점핑잭이랑 같아요. 팔을 올려주시면서 그대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쉬우시죠? 옆으로 점프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 자, 다시 돌아오시고. 자, 빠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둘. 돌아오시고. 셋. 다시 돌아오시고. 넷. 다시 돌아오시고. 오케이. 다섯. 다시 돌아오시고. 여섯. 그쵸, 다시 돌아오시고. 일곱. 오케이, 제자리로. 다섯입니다. 여덟. 다시 모아주시고. 자,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화이팅. 아홉. 다시 모아주시고. 열. 오케이, 다시 모아주시고. 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저희 한 번만 더 진행해 볼게요. 한 번만 더, 조금 더 능숙하게 한 번만 더 진행해 볼게요. 못하셔서가 아니에요. 좀 더 보충 운동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한 세트 더 진행해 볼게요. 다시 자세 만들어 주시고 다시 10개 갈게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화이팅. 자, 하나 모아주시고. 둘 모아주시고. 셋. 그렇죠, 다시 모아주시고. 넷. 빨리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모아주시고. 다섯.
다시 모아주시고 여섯 그렇죠 다시 차렷 일곱 오케이 다 차렷 다 왔어요 세 개 남았습니다 여덟 오케이 다시 모아주시고 아홉 다시 모아주시고 그렇죠 마지막 열 오케이 모아주시고 와우 오늘 정말 힘든 프로그램이었네요 자 팔도 많이 아프실 거고 다리도 힘드실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리 운동은 자 주먹을 이용해서 팔을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편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 어깨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어깨는 팔을 걸어서 쭉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주먹을 이용하셔가지고 허벅지를 쳐주세요 살살 세게 치시면 아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래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마지막으로 저희 더 내려가가지고요